21번 새우, 새우. 22번 베개, 베개. 23번 비가 와요. 비가 와요. 24번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했어요.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했어요.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채입니다. 야채입니다. 고기입니다. 고기입니다. 음식입니다. 음식입니다. 음료수입니다. 음료수입니다. 26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2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입니다.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입니다.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입니다. 소방서입니다. 소방서입니다. 28번 경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다.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있습니다.
29번 자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작업장 아래층에 있습니다. 작업장 아래층에 있습니다. 사무실과 휴게실 사이에 있습니다. 사무실과 휴게실 사이에 있습니다. 30번 수피카 씨, 전화 받으세요. 수피카 씨, 전화 받으세요. 31번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32번 오늘 일이 끝나고 뭘 할 거예요? 오늘 일이 끝나고 뭘 할 거예요? 33번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 34번 리리 씨, 한국어 수업 곧 끝나지요? 리리 씨, 한국어 수업 곧 끝나지요? 35번 박지훈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박지훈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36번 44,000원
4만 4천 원. 37번. 오늘 낮에 약속이 있는데 몇 시에 만나야 하나요? 오늘 낮에 약속은 12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낮에 약속이 있는데 몇 시에 만나야 하나요? 오늘 낮에 약속은 12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38번. 휴대전화를 보러 왔는데요. 어머니께서 쓰실 거예요. 이건 어떠세요? 숫자도 크고 소리도 커서 요즘 어른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좋네요. 그런데 하얀색도 있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휴대전화를 보러 왔는데요. 어머니께서 쓰실 거예요. 이건 어떠세요? 숫자도 크고 소리도 커서 요즘 어른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좋네요. 그런데 하얀색도 있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39번. 오늘은 집안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욕탕에서 냄새가 날 때는 레몬이 좋습니다. 우선 물 3컵에 레몬 반 개를 넣어서 레몬물을 만드세요. 이 레몬물로 목욕탕을 깨끗이 청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냄새는 식빵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식빵을 작게 잘라서 냉장고에 넣으면 생선이나 김치 냄새가 없어집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어요? 오늘은 집안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욕탕에서 냄새가 날 때는 레몬이 좋습니다. 우선 물 3컵에 레몬 반 개를 넣어서 레몬물을 만드세요. 이 레몬물로 목욕탕을 깨끗이 청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냄새는 식빵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식빵을 작게 잘라서 냉장고에 넣으면 생선이나 김치 냄새가 없어집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어요? 40번. 이번 주 회의가 금요일 1시지요? 2시에 하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2시에 다른 회의가 있습니다. 4시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럼 4시에 합시다. 이번 주에는 회의 끝나고 다 같이 저녁 먹읍시다. 네, 좋아요. 저녁은
6시 정도에 예약하면 되죠? 아니요. 이번 회의에서는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7시로 예약하세요. 이번 주 회의가 금요일 1시지요? 2시에 하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2시에 다른 회의가 있습니다. 4시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럼 4시에 합시다. 이번 주에는 회의 끝나고 다 같이 저녁 먹읍시다. 네, 좋아요. 저녁은 6시 정도에 예약하면 되죠? 아니요. 이번 회의에서는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7시로 예약하세요.